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지난 시간까지의 전 근대사 부분을 끝내고 이제는 외세의 이 접근과 이 개항에 따라서 근대화가 시도되기 시작하는 근대화에 대해서 근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19세기 말에 있었던 그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먼저 이 국내적인 정세에서는 세도 가문들이 이제 외척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 세도 가문들이 이제 매각매직이 계속 성행이 되면서 수령의 자리를 비싸게 팔았었죠. 그러면서 왕권은 자연스럽게 약화되게 되고 그런 다음에 통치 질서가 붕괴되는 이런 상황 속이 이제 세도 정치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가장 농민 곁에서 이제 농민을 잘 통치해야 될 수령이 매간매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농민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농민들이 많은 봉기를 적극적으로 일으킨 상황도 있었죠. 자, 이런 농민 봉기가 활발하게 일어난 상황은요, 전정, 분정, 환곡의 이 문란,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수령과 아전이 워낙에 이제 농민들을 수탈하는 게 너무너무 심해졌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평안도에서 일어났던 홍경래은황과 그 다음에 진주밀란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퍼졌던 임술 농민봉기, 이 대표적인 이 농민봉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선 후기에 이 어떻게 보면 조선 말에 있는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국외적으로는 이제 이미 신한문화 개척 이후에 이제는 이 서양 세력들이 새로운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이 제국주의의 이 열강이 아시아와 이 아프리카 이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얼지 않은 항구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부동항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남하정책을 하기 시작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중국도 영국에게 의해서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1차, 2차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1차 아편전쟁으로 난징조약을 맺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홍콩을 할애하게 되고요. 영국에게 그 다음에 5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일본도 이제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해서 미일 화친 조약으로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일본은 막부 시대를 종료하고 메이지 유신이라는 새로운 이제 천황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이 대외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이들은 이 제국주의 세력 속에서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또는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바닷가 쪽에서는 우리하고는 다른 종류의 배가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배가 바로 이양선이라고 하는 배인데요. 자, 이렇게 이 열강이 진출하게 되면서 이 이상한 모양의 배. 자, 우리는 이들을, 이 배들을 이양선이라고 불렀는데, 이 국내적으로 세도 정치에서 이제 백성들이 수탈당하고, 이에 따라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 이상한 모양의 배가 백성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문을 열라고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배가 왔다 갔다 했었죠. 처음에는요, 이제 우리도 워낙에 이제 착한 민족이기 때문에 물을 주라고 그러면 물을 주고, 식량을 달라고 그러면 식량을 주고, 하지만 이들은 이제 이것들을 원하는 것을 얻은 이후에 약탈을 자행하게 돼요. 이 이후에 우리는 이제 이런 이양선만 보게 되면은 경계심을 갖게 되었겠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었던 이 고종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원래는 고종은 왕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계보가 아닌데 흥선대원군이 이제 여러 이제 선으로 이제 줄을 댄 결과 이제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기 때문에 이 세도 가문들, 즉 외척들이 가만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개혁 정책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개혁 정책은요, 이런 국내와 국외와 같은 이 19세기 말에 이 상황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개혁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는 어떤 정책이 있었을까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세도 가문들을 일단 쫓아내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당시에는 이제 우리 안동 김씨 세력이 이제 가장 큰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세도 가문이었는데 이들을 축출하고 이들이 또 매간매직으로 꽂아넣었던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새롭게 인재를 등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게 되면서 이제 종친을 등용해서 조금 더 이제 힘이 있는 왕권을 만들어주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관제를 정비해서 이 세도 가문들이 이제 정착을 해 있는 그 기구가 바로 의정부가 아니라 이제 비변사였었죠. 자, 이 비변사 같은 경우에는 세도 가문들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을 뿐더러 왕이 관여를 할 수 없는 그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 비변사를 없애고 새롭게 이제 정치를 할 수 있는 의정부를 다시 세우고요. 또 삼군부를 분리시켜서 군사적인 업무를 맡는 의정부와 삼군부 체제로 이제 분리시켜서 기능을 다시 부활하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경국대전 이후로 이제 조선 후기 때 영조 때 속대전, 그 다음에 정조 때 대전 통편, 이런 식으로 법률이 계속 정비되고 있는 가운데 흥선대원군도 마찬가지로 이 법률이 겹치는 부분이 많고 또 이제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전회통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이제 정리했던 법전이 바로 대전회통이고요. 이걸 간략하게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자주 쓰이는 이 법전들만 이제 모아서 만든 육전조례, 이 두 가지가 법전을 정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왕권의 상징이었던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백성들에 의해서 불이 태워졌다고 했어요. 물론 종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에 의해 불이 태워졌지만 이런 경우에서 봤을 때 경복궁은 왕권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경복궁이 아직도 불에 태워져서 이제 재건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왕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약화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왕권이 다시 강해지고 왕권을 반석 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경복궁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게 되는데요. 물론 다시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제 매감매직이 성행하고 세도 정치하에서 조선에는 재정이 그렇게 많이 없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경복궁은 재건해야 되겠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금을 돈이 있는 이런 양반들에게 기부금 형식으로 이제 거두려고 했었겠죠. 하지만 이 기부금을 이제 강제로 거뒀기 때문에 이 원납전이라고 하는 이 기부금인데요. 이 원납전을 강제로 이렇게 거둬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양반들에게 조금 안 좋은 감정을 주었고요. 그 다음 백성들에게서는 여러 가지 노역을 통해서 경복궁을 중건하려고 했기 때문에 농사철이나 이런 철에 이제 농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잦아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상평통보 이제 백냥의 가치를 지닌 게 바로 당백전이에요. 점당 백냥이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좀 더 쉬운 이 당백전. 자, 보면 상평통보 이 당백전 한 냥이에요. 상평통보 백냥의 가치를 지닌데요. 그러면 엄청난 물가 폭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서 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해 있는 조선 후기 사회에서 이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백성들에게 굉장한 불편한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도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 결과 일단은 유생에게도 원망을 많이 듣게 되고요. 물론 양반 유생에게 원망을 듣게 되고 또 백성들에게도 원망을 듣게 되고 또 이 당백전으로 인해서 이 상품 유통, 이 경제가 굉장히 혼란해진다는 것. 자, 이런 단점을 주었던 것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동시에 이제 민생도 안정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할 것이 가장 큰 숙제로 남겨지겠죠. 자, 이 삼정은 뭐였습니까? 자, 전정, 군정, 황국이 있었는데 전정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이제 세 조세를 많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자, 이래서 차라리 이렇게 무분별하게 한 정해져 있는 땅에서만 많이 이렇게 조세를 이제 거둬들이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굉장히 심했고 몰락하는 백성들도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은결, 즉 숨겨져 있는 땅을 양정사업을 통해서 찾아내므로써 이제 지방관이나 토,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토지를 겸병하는 걸 금지하면서 이제 숨겨진 토지를 색출을 해서 조세를 거둬들이는 방법으로 전정을 시정하고요. 그 다음에 군정 같은 경우에는 거둬들일 수 있는 그게 한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죽은 사람한테도 걷고 또 막 갓 태어난 아기한테도 걷고 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런 폐단을 시정을 해야 되겠죠. 이걸 없애다 보면 군정이 군정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국포가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대위변통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조선시대 봤는데 대위변통로는 일환으로 해서 호포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 호포법은요, 안 걷는 계층에게 걷자는 거예요. 바로 양반에게 군포를 걷자는 것이죠. 자, 이걸로 인해서 이제 국가 재정은 굉장히 확충이 됐겠지만 이제 양반들에게는 자기의 특권을 뺏긴 것이기 때문에 반발을 가져다 주었죠.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이제 가까이 관해서 운영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뭐 이무, 늑대, 분석과 같은 이런 나쁜 짓을 하더라도 관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걸 이제 관에서 민영으로 넘어가게 되면 각각 백성들이 이제 그 같은 차원에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잘못된 일을 자행하게 되면은 항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이 사창제로 이제 실시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 황곡의 폐단도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자, 이렇게 전정, 분정, 황곡과 같은 이런 삼정의 폐단을 시정해서 이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했던 흥성대원군의 개혁 정책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자, 야금야금 백성들을 수탈해가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원인데요. 이 서원은요, 붕당의 근거지였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이제 이 사림들을 양성해내는 곳으로 각각의 학파를 이렇게 둘러싸면서 이 서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들끼리 평가를 기시기에 정치가 계속 자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조와 정조 시기에 서원을 정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서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이 붕당의 근원지였던 이 서원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서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국가에서 토지나 노비들을 이렇게 많이 주었었죠. 자, 이것들을 다 이제 서원을 폐지하면서 몰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 재정으로 확충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동묘라고 하는 이 사당이 있어요. 자, 이 만동묘라고 하는 사당은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제 명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승리로 이끌었다고 선조가 많이 백성들에게 천명을 했었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 명나라의 황제였던 당시 우리를 도와주었던 신종을 참배하는 그런 사당이에요. 자, 이 사당을 만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참배를 해가면서 이제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보면은 이런 이 만동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노력을 하면서 또 만동묘를 계속 이어갔던 이 파가 바로 서인 쪽이었는데요. 자, 이 서인 쪽에서 특히 송시열이라고 하는 이 노론의 강경파였었죠. 자, 이 노론의 강경파인 송시열로 인해서 이 만동묘에 대한 이 사당 숭배는 굉장히 더 심해지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철폐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서원도 47개만 놔두고 이제 없애버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양반 민생들은 굉장히 큰 반발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서원 철폐로 인해서 이 양반 유생들의 이 원성을 굉장히 많이 샀다는 점. 자, 이거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백성들의 원망을 많이 샀었고, 또 양반들이나 양반 유생들의 원망을 많이 샀었던 이런 각각의 이 개혁 정책들을 이제 살펴보면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 세도 가문에게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흥성대원군의 개혁 정책을 우리가 의의와 한계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흥성대원군의 이 개혁 정책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정통적으로 계속 이렇게 누려왔었던 이 세도 가문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이 정치, 왕권을 이제 강화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이끌고자 했던 이 체제 재정비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고요. 그러면서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한계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양반 유생이나 백성들을 좀 가혹하게 이제 했었던 부분으로 왕권 강화를, 전제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남게 되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통체제 안에서 왕권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체제 유지를 위한 이런 개혁정책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계점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새롭게 이제 나아가야 되는 이런 근대사회에서 기존에 있는 체제를 계속 유지하거나 이제 질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계점을 지닌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하고자 하는 이런 국내 개혁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상황 속에서 밖으로는 계속해서 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문을 두드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문호를 개방하라는 요구를 하게 되죠. 이때 흥선대원군은요, 이 외세로부터 이제 개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 침략을 당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흥선대원군은 이 외세의 세력
세력에 대해서 쇄국 정책을 이제 시행하게 되면서 문을 닫아버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죠. 자, 어떻게 이제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양산이 계속해서 출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양세력들은 계속 통상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그 계속해서 이어왔었던 이 평등을 요구하는 천주교들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서양 세력에 대한 경계심, 우리가 동학을 봐도 알 수 있겠죠? 서학에 대비해서 동학이 이제 창시된 걸로 봤을 때 이 서양 세력에 대한 경계심은 굉장히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과 이런 프랑스군이 중국에 있는 베이징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러시아도 드디어 연해주를 이제 획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또 청나라에서는 또 천주교도 탄압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열강의 이제 이 통상 요구를 우리는 계속 거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서양 물품의 유입을 금지시키고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도에 여러 가지 포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 러시아가 계속 남하에 오고 있었잖아요. 이걸 위해서 윤선대원군은 프랑스하고 교섭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평등을 요구했던 이 유생들의 불만은 유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평등을 요구했던 천주교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여간과 동시에 유생들에게 이제 서원을 많이 유생들에게 중요했던 서원을 많이 철폐했던 것도 있고 해서 유생들의 반발을 조금은 무마시키기 위해서 천주교를 탄압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9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그 다음에 수천 명의 이 천주교 신도들을 죽여버리는 병인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병인년에 일어났던 박해라 해서 병인박해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프랑스 이 사람이었던 선교사 9명을 죽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보복을 당할 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결국에는 고종 3년 때 되는 같은 해 1866년에는요 이 병인박해가 일어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상선이 이번에는 또 평양 쪽에 있는 대동강 앞바다에서 계속 통상을 요구합니다. 자, 이때 이 제너럴 셔먼은요 상선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 문호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뭐 약탈로 자행하고 이러면서 계속 위협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 평양의 주민들이 이제 한포를 살겠고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격침을 당해서 침몰을 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도 우리에게 이제 또 앙심을 품게 될 거라는 거는 우리가 미리 또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같은 해에 드디어 프랑스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프랑스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병년에 똑같은 년에 이제 서양이 쳐들어왔던 이 어지러울 요자를 써서 서양이 쳐들어왔던 어지러울 때라고 해서 우리는 병인양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에 있는 로즈 제독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프랑스는 우리보다 월등한 무기에다가 이제 월등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웠었죠. 자, 드디어 이제 로즈 제독이 이제 프랑스 함대가 이제 강화도를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자, 한성근의 이 활약으로 이 문수산성에서 한성근이 활약을 하게 되고, 여기 있는 양원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족산성에서 활약을 해서 결국에는 이 두 개의 전투에서 끈질긴 전투 끝에 프랑스군을 격퇴를 시키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프랑스군이 이제 퇴각을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제 규장각은 이제 창덕궁에도 있는데요. 왜 규장각? 바깥에 있는 규장각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강화도에도 규장각이 있었어요. 이 왜 규장각을 불태우고요. 거기 있는 많은 문서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재들을 약탈해가지고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보면 조선왕조 후계라든지 이것들이 아직도 프랑스의 소유권으로 남아있게 되었죠. 자, 이게 바로 이 병인양요고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이제 또 다른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1868년에 오페르트 노을 사건이라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옆구리를 콕 찌른 거죠. 그러면서 이 오페르트라고 하는 이 독일 상인을 내세워서 통상을 또 요구를 하게 되죠. 자, 이때 그 통상을 당연히 이제 조선에서는 거부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영군의 묘를 파헤치게 됩니다. 이들의 사상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조상님의 묘를 파헤치거나 이 시신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할 수 없는 유교주의 국가예요. 하지만 이런 이 오페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효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이렇게 파헤쳐서 그 시신을 가지고 통상을 요구하게 되면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신을 파헤치게 되는, 결국 무덤을 파헤치게 되는 만행을 자행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강화도가 아니라 이제 충청남도입니다. 충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충남에서 여기 있는 이 남영군의 묘를 파헤쳐서 이제 가지고 가려고 이제 약탈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주민들이 결국에는 이들을 막아서 그냥 무덤만 파헤친 채로 도망을 가게 됐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상님의 무덤, 즉 아버지의 무덤이 파헤쳐진 것만으로도 엄청난 엄청난 우주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 흥선대원군이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 이 조선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서양 세력에 대해서 경계심이 이제 고조가 되게 되고, 이 유생들도 이제 존하양이로,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존중을 하되 서양인들은 배척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흥선대원군의 통상 거부 정책은 좀 더 강화하게 되죠. 자,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드디어 우리는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으로 앙심을 품었던 미국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1871년은 이제 신민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를 이제 신미양요라고 부르죠. 자, 이때는 미국에 있는 이제 로저스 장군이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 로저스 제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또 강화도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광성보와 갑곳에서 이제 이 분전을 하게 되는데, 이 어제왕 부대는 이 강력한 화력 앞에 있는 이 미군에 맞서서 목숨을 다쳐서 싸웠죠. 그 다음에 이 어제연의 부대는 결국은 다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항쟁을 해서 막아냈던 이 신미양요로 결국 미국은 퇴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로 인해서 이 이후에 바로 흥선대원군은 절대로 서양 오랑캐들이랑은 뭐 수교를 하지 않겠다 뭐 하는 이런 척합의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척합의 내용에서는요, 우리가 서양 오랑캐가 침입을 했을 때 싸우지 않는 것은 즉 화해를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런 척합의들을 이제 전국에 세우게 되는데, 이로써 서양과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의 의지를, 굉장한 의지를 천명하게 되는 이 증거가 바로 척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두 차례의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게 되면서 이 강화도의 이 수비를 강화하게 되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이 척합의로 인해서 좀 더 단단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흥선대원군이 이제 하야를 하게 되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하야는 이제 그 정권에서 내려온다는 말을 뜻하죠. 자, 드디어 1873년에 최익현이라고 하는 유생들이 드디어 들고 일어나게 되죠. 자, 이들이 엄청난 상소를 올리게 돼요. 왜 그러냐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하면서 양반 유생들의 불만을 샀었죠. 그러면서 또 서원도 47개만 놔두고 이제 다 철폐를 했었고요. 또 호포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이 양반 유생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자, 이 양반 유생의 대표자로서 볼 수 있는 우리는 최익현이라는 사람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최익현은 나오게 될 건데요. 이 최익현이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도끼 상소라고 하죠. 도끼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이 상소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도끼를 찍어 죽겠다는 그런 목숨을 건 이 상소를 올리게 되죠. 그런데 이 최익현이 그대로 이제 이 도끼로 찍어서 죽어버리게 된다면 이런 양반 유생들은 더 많이 들고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최익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최익현의 도끼 상소로 인해서 결국 이제 하야를 하게 되고요. 드디어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고종 마음대로 정치가 자행된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종의 이제 그 비였던 명성황후에 의해서 민씨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 민씨 정권들이 성립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의 이 쇄국 정책이라든지 이 개혁 정책들이 이제 조금은 풀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민신영권은요, 일단 후선대원군의 모든 정책을 바꾸는데, 이 정책을 개혁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미움을 계속 받고 있었던 양반 유생들의 마음을 돌려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의 서원을 다시 이제 재정립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민심을 획득하기 위해서 세금도 깎아주고, 그러면서 토목공사, 이 백성들을 부역으로 이루어지는 토목공사를 중지시키는데, 민신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혁신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시도했었던 이제 흥선대원군이랑은 다르게 조금은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매관매직은 아직도 관직을 사고파는 매관매직은 아직도 성행이 있었고요. 지방관리나 토호들이 백성을 수탈하는 경우도 아직도 여전했었죠. 그러면서 국가재정은 계속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민시정권이 드디어 훈선대원군의 세국정책을 조금은 약화시켰었죠. 이 상황에서 이제 조금은 청나라하고 천통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하는데 일단은 조금은 개방정책을 추진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문어개방이 조금은 틈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틈을 이제 주라고 이제 상소를 올리거나 주장을 했다는 사람들이 바로 통상개화론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뭐 박교수, 오경서, 유홍기로 이제 유대치라고 불리는 유홍기로 이 세 명을 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여기 있었던 이 통상개화론자들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은 서양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들처럼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개항을 주장을 해서 우리도 그들처럼 강해지자는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이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왕정이 복고됐었고, 이제 이거를 조선에게 통보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국교를 이렇게 재개하자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서계의 격식이 너무 다르다. 고르장머리 없이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돌려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도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조선이 인정했던 거랑은 좀 다르다. 그러면서 사신의 접경조차도 이제 거부를 하게 되죠. 자, 이걸로 인해서 이 일본 열도에서는요, 이렇게 이 서계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일본 열도에서는 조선을 침략하자는 정한론이 이렇게 들끓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제 1875년에 운요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운요호 사건은 이제 이양선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이양선이 운요호가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평양 앞바다를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통상을 요구하게 된 사건이죠. 하지만 제너럴 셔먼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분명히 상선이었거든요. 물건을 이제 사고파는 상선이었는데 이 운요호라고 하는 이 배는요, 군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미끼였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확연히 볼 수 있는 이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운요호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통상을 요구하니까 또 우리는 먼저 불안한 마음에 먼저 공격을 하게 되었고, 이 운요호는 엄청난 이 평양에 있는 이 주민들을 엄청난 이 폭격으로 죽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사건이라야 됩니까? 드디어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문호개방을 일본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최초의 조약이 바로 강화도에서 일어났다 해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고요. 조일 소조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1관을 보면요.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지닙니다. 좋아 보이는 문구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청나라에게 우리가 많이 의지를 하고 있던 그 시점에서 청나라로부터 이제 그 종주권을 배제시켜서 일본이 이제 이 조선을 점령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거고요. 자, 4관을 보면요.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개의 항구를 개항한다고 그랬어요. 자, 부산, 그래서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되는데요.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게 되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부산을 장악해야 되고요. 원산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원산을 장악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우리를 이제 지배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랑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죠. 자, 정치적으로 간섭하기 위한 이 세 개의 항구를 개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7관을 보면요. 일본국에 있는 이 항해사가 우리의 이 해안선 측량을 자유롭게 이제 하도록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요. 엄연히 보면은 이 연안의 이 자원이나 항로를 확보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잘하면 이제 군사적인 이런 이
작전에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해안선의 측량을 자유로 허용해준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만큼 군사적인 이 방어면에서 취약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강을 보시면요. 일단 일본국에 사는 일본에 있는 사람이 인민이 우리 조선에 와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일본 법에 따라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는 것이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당연히 조선 사람을 뭐 살해하거나 이렇게 뭐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일본의 법대로 일본 관원이 심판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크게 처벌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걸로 봤을 때 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법,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려 했는데 그게 바로 적용이 안 돼버리는 거죠. 바로 치해법권이 이제 우리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치해법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깥에 있는 이 법, 즉 이런 우리의 이 법치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 사법주권을 침해당하는 이런 조항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그 같은 해에요. 우리는 또 이제 그 강화도 조약의 이 부록이라고 볼 수 있는 조일수호조교 부록이 또 체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 조일수호조교 부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항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간행 이정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간행 이정이 뭐냐면요. 여기 개항장이 있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이 있으면 자, 이 소비자가 이렇게 여기 있다고 한다면 자, 개항장에서 심리 밖으로는 이 일본인들이 물건을 팔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비자에게 물건을 갖다 주려면 당연히 중개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자, 이 중개무역을 했던 사람이 우리의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포부상과 그 다음에 객주와 영업과 같은 우리나라의 상인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중개무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조일수요조교 부록의 간행이정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개항장 안에 일본인들이 이제 거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계를 설정하고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일본인들이 살기 편하게 우리가 그 준 전세라고 생각을 해줘도 좀 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일본 외교관들이 마음대로 이제 국내를 여행할 수 있는 여행의 자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 화폐 유통을 이제 직접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일본 화폐를 조선 화폐로 환전하지 않고도 일본 화폐가 조선에 돌아다닐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조일수호조교 부록이었습니다. 자, 같은 해에 하나가 더 세워지게 되는데요.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하는 이 조약입니다. 조일통상장정은요, 우리가 나중에 1883년에 한 번 더 개정이 되게 되는데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이 조일통상장정을 조일무역규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조일통상장정은 삼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자, 무학, 관세. 일단 관세가 없어요. 관세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수입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상품하고 경쟁을 했을 때 우리나라 이 회사가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관세, 세금을 붙여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물건보다는 좀 더 비싸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관세를 없애버린다면은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경쟁에서 밀려서. 자,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죠. 자, 그리고 또 무항세, 항세도 붙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곡물 유출을 무제한한다. 바로 곡물 유출을 무제한한다는 것이 바로 마지막 3부에 해당합니다. 자, 이게 바로 조일 통상장정의 내용이죠. 자, 이런 강화도 조약과 이런 부속 조약. 자, 요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의의와 한계는 무엇일까요? 자,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었다는 것. 이게 바로 의의가 되겠는데요. 한계점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강화도 조약에서 우리가 몇 가지 조항을 봤었죠. 1관, 4관, 7관, 10관을 봤을 때 조선의 침략의 이 발판을 마련해 둔 듯한 그런 조약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본의 침략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이제 그런 또 우리나라에는 조금 불평등했던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계점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는 한번 빵 뚫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게 됨에 따라서 다른 여러 나라들하고도 문호를
방송을 개방하게 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서양이랑 이제 외국과 맺었던 최초의 조약은 강화도 조약인데, 이런 동양 쪽이 아니라 서양이랑 맺었던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은 바로 조니 소토산 조약입니다. 미국이랑 1882년에 최초로 맺은 조약인데요. 이 미국이랑 맺었던 이 조약에서는 일본의 강화도 조약에는 없었던 조약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조약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최애국대우 조항입니다. 자, 이 최애국대우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 최고로 대우를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A와 B와 C가 있으면 이 A하고 이제 우리가 A에게 석탄을 마음대로 캘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 또 B에게는 또 여러 가지 살림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조약으로 넣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P는 살림을 얻는 조건도 있고 한 가지 더 최애국대우 조항을 이제 이 여기 있는 또 다른 사람하고 이제 맺었다고 해봐요. 자, 그럼 최애국대우 조항을 맺고 나서 이 상황 속에서 C랑 맺었을 때는 석탄도 갖고 그 다음에 뭐 성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플러스돼서 두 개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 이 B 같은 사람은 이제 최애국대우 조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림뿐만이 아니라 석탄과 성교까지도 추가로 업그레이드 되는 조항이 바로 최애국대우 조항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최애국대우 조항이 굉장히 무서운 조항이네요. 자동 업데이트 조항이잖아요. 어떤 한 나라에게 이걸 인정을 해버리면 최애국대우 조항을 맺었던 다른 나라에게도 자동 그 조항이 업데이트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조미수 통상 조약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이 서양 열강의 이 첫 번째 또 이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최애국대우 조약을 받아들였지만 여기서는 다행스럽게도 관세는 붙게 되었다는 게 강화도 조약이랑 조금은 다른 점이 되겠죠. 자, 이런 미국과 이제 수교를 하게 되었던 것은요, 바로 청나라에 이 그 알선이 있었다고 보면 돼요. 청나라가 이렇게 다리를 놔준 거나 다른. 자, 어떤 거를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청나라에서 이제 황춘생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이 조선 침략이라는 책을 이제 써서 유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조선 침략이라는 책 내용에 뭐라 되어 있냐면 친중국, 중국과 친하고 결일본, 일본과 맺고 그다음에 연미국, 미국과 연결하고 그다음에 방러,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자,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청나라는 미국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결국은 이 조선 침략에 따라서 우리는 조미 수호통상 조약을 이제 맺게 되었고요. 자, 이 조미 수호통상 조약은 청나라의 알선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조약이라는 것. 자,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에게 아, 조선의 이 종주권을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는 이 조미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미국에게서 뭔가 배울 수 있는 보빙사를 파견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얻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 보빙사는요, 대부분은 이제 그 조미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제 그 민영익을 정권대사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의 그 문물들을 배워오는 그런 사절단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하고도 또 다른 조약을 맺게 됩니다. 바로 1882년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입니다. 자, 이때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은요, 일본은 우리의 경제적으로 침략을 주로 하고 있었고요, 이때. 또 청나라 같은 경우 우리의 정치적으로 침략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청나라가 우리의 이제 새로운 이제 사건 하나를 도와주게 돼요.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인데요. 이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을 도와준 이후에 경제적으로 청나라도 우리나라에게서 입지를 굳히게 된 조약이 바로 조청산민 수륙무역장정입니다. 자, 일본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항구 개항하는데 항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대부분 외지잖아요. 근데 이 서울에 있는 한강 하류 쪽에 있는 양화진을 개방한 것이 바로 이 조청산민 수륙무역장정이죠. 자, 이걸로 인해서 이제 또 우리 1882년에 조영 수호통상조약 맺게 되고요. 또 이제 독일하고도 조독 수호통상조약. 자, 그리고 또 이제 조러 수호통상조약 맺게 되는데 러시아하고는요, 청나라의 반대로 계속 지연이 됐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 직접 이 러시아에게 손을 뻗어서
둘이서 같이 수교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조불소 통상조약에서는 프랑스랑 조약을 맺은 건데 천주교 신앙이라든지 이런 성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다는 게 특징이겠죠. 자, 이런 조약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일까요? 일단은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것은 다 이런 조약들이 이제 맺었던 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애국대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천천히 역사를 배워갈 때, 이 조약을 맺었을 때 최애국대우를 이 모두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데요. 자, 고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최애국대우 조항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를 한번 잘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의의는 무엇일까요? 결국 문호를 여러 나라에게 개방을 하게 되면서 근대 문물을 수용하는 적극적인 기기, 바로 우리는 1883년부터 새로운 학교라든지 전기, 전화 이런 특별한 이제 새로운 근대적인 문물이 들어오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한계점으로는 우리나라에게는 항상 불평등했어요. 그래서 이 불평등 조약으로서 열강의 침략이 가속화되고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이제 나중에 초래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은 서양의 이 침략이 가속화된다는 거에 대해서 한계점을 지니고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한계점을 지닌다는 점. 자, 요 점 잘 체크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대부분 이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은 나중에 이 조약 부분은 우리가 경제에서도 한 번 더 살펴보긴 하겠는데요.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교미소 통상조약, 그 다음에 교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제 외워놓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 근대 조선이 이렇게 통상을 이제 하지 않고 이렇게 세국정책으로 일관하다가 흥성대원군의 하야를 기점으로 해서 민시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로 이 그 개항정책. 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조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새로운 국면 속에서 이제 많은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그 충돌에 해당하는 이무군란과 갑신정변. 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조선이 최애국대우 조항에 따라서 어떠한 피해를 겪게 되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